이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업은 저에게 있어서 일종의 기록이고요. 여러 가지 감정, 추억, 그리고 기뻤던 여러 가지 기억들이나 제가 살아오면서 망각하고 싶지 않은, 잊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저만의 그 작품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 그런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신작, 지금 옆에로 보여지고 있는 작품들의 제목은 Upside Down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인데, 저는 굉장히 화려한 색들과 밝은 캐릭터들을 많이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고, 제가 그걸 굉장히 즐기는 사람인데, 너무나도 어떤 큰 일을 겪고 이런 감정을 어떻게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그런 색깔들로 표현을 해낼 수 있을까, 선을 정확하게 그리기는 게 쉽지도 않고 이런 깔끔한 그림들이 더 이상 그려지지도 않고 그리고 싶지도 않고 그랬던 시점에 나왔던 작품인 것 같아요. 저의 많은 것들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래도 저를 꽉 붙잡고 놓지 않고 저 스스로를 지키면서 가기 위해서 제가 반드시 망각하지 말아야 될 요소들을 글자로서 기입을 했어요. 그 이 속에 보면 어떤 날짜들이 나오고 어떤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제가 스스로에게 계속 다그치는 어떤 긍정적인 문구들이 나오고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를 망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한 기억을 항상 하자. 그럼으로써 흔들리지 말자. 그런 요소들을 작품 속에 계속 나열한 거고 계속해서 만들어낸 지도예요. 이 힘든 시기를 헤쳐나오기 위한 저만의 지도를 만든 게 이 Upside Down이라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전시를 처음에 이제 설치를 시작을 하고 전시장을 꾸밀 때 제가 이 집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동선에 따라서 저의 감정의 변화를 관객들이 느껴주셨으면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힘든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의 작은 과정들이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들 속에서 느끼는 부분들을 어떻게 흡수해서 본인에게 대입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전시의 흐름에 따라서 1층부터 2층으로 올라오고 마지막에 끝방, 큰 창에 있는 저 끝방에서 귀결되는 전시의 구조로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안 좋은 일들이 있고 기쁜 일들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론적으로 우리는 보다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저 큰 창처럼 넓고 밝은 그런 앞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싶었습니다.